할로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한국과 라스베가스 이렇게 오가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로 그동안 이제 유튜브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홈타운이 비가랜드 코나에 왔습니다. 자, 닐레님 오늘 소개할 컨텐츠는 어떤 것이죠? 네, 오늘 저희가 와 있는 데는 마크 파머스 마켓이라는 데예요. 여기는 파우아라는 지역인데 힐로 다운타운에서 차로 한 25분 정도 걸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그렇게 닐리가 소개해드렸듯이 이제 이쪽 마쿠 파머스 마켓은 하와이 전체 8개의 섬 중에서 가장 큰 파머스 마켓입니다. 여태까지 이건 소개가 안 된 건데 오늘 저희가 여기를 쑥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불이야? 2불. 2불이라고 써 있어? 오케이. 하나. Thank you. Have a good one. You too.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마쿠 파머스 마켓은 입장료가 있습니다. 2불씩 누구든지 노컬이라도 또 여행자도 다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래야지만 여기 유료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걸어볼게요. 정말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들입니다. 네, 여기는 관광객보다는 로컬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요일 날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아침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하는데 로컬들이 아침도 먹고 장도 보고 그래서 많이 오는 곳이에요. 이거 뭐죠? 여기는 크레이프하고 네, 멕시칸 푸드 팔고 멕시칸 푸드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옆에는 멕시칸 메뉴가 있고 사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하와이의 파머스 마켓이고요. 네, 여기는 장난감 차가 있네요.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많죠. 아이고, 저 꼬마들 그냥 장난감 사느라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골라주고 있고요. 네. 엄청 비좁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걸음길이 없어요. 이렇게 막 어깨 네, 다 부딪히고. 이제 파파야랑 이런 여기 열대 과일 팔고 있고요. 네, 여기도 다양한 과일이랑 야채들이 있네요. 아, 요거 보세요, 여러분. 요거 이제 생강 진저인데, 어유, 잘 다듬었네요. 무도 이렇게 있고. 네, 저기 망고도 있네요. 요거. 로컬 망고도 있고, 용과도 크네요. 용안도 있고. 자, 신선한 야채 과일이 많아서, 여기 마쿠 파머스 마켓을 로컬들도 정말 많이 이렇게 찾아오는 곳입니다. 네, 파인애플도 여기에서 살 수도 있어요. 파인애플 잘 익었네요. 네. 아. 이제 이쪽은 뭐, 재밌는 가방 같은 것도 팔고 있네요. 그러네요. 한국에서 말하는 1대1인가요, 이거?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거보다는 품질이 좀. 자, 정말 장이랑 장, 정말 하와이에서 제일 큰 장입니다. 네, 여기는 음식도 있고요. 뭐 야채 이런 것도 있고 기념품도 있고 또 전에는 마사지 같은 것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양한 게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아가씨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액세서리가 이렇게 있네요. 이쪽에는 하와이 꽃 모양 머리핀 같은 게 많이 있네요. 네, 플루메리아가 아주 많아요. 네, 여기 릴리코이도 있고요. 여러분 여기 이제 릴리코이입니다. 아, 한 백에 5불. 네. 망고가 지금 얼마죠? 두 개 5불. 두 개 5불. 정말 싸네요. 네. 와. 자. 조금.
장식품 같은 거를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야, 이제 뭐 공예품 같은 거. 네. 새 거는 아니고 이제 거라지 셀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새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그리고 여기 하와이에서는 재밌는 게 저렇게 공부 같은 것도 팔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선글라스도 3불. 진짜 시장 같죠, 여러분? 이런 장면은 하와이 어딜 가도 못 봅니다. 꼭 마쿠에 오셔만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 샷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텐트가 정말 많죠? 엄청 큽니다, 여러분. 아, 여기 스노클 장비도 파네요. 네, 웨스트도 의외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러분, 마쿠 파머스 마켓은 진짜 별의별 게 다 팝니다. 오늘 낚싯대도 있고, 재밌는 곳이에요. 아,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파인애플 모양 벽돌 같은데요, 저쪽에. 모양도 있고. 네, 이제 여기는 하와이 스타일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팔고 있네요. 자, 여기 이제 재미난 게 있네요. 네, 이거는 스타프루 나무고요. 왼쪽에는 보면 라이치 나무도 있어요. 아보카도 나무도 있고요. 여러분, 요게 이제 하와이 사람들이 주식으로 옛날에 먹었던 이제 그 타로입니다. 네. 요게 한국말로 하면 닐리는 거죠? 토란. 네. 네, 토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란도 있고. 이것도 재미난 거 있네요. 네, 코코넛에서 싹이 나서 나무가 돼서 자라고 있어요. 오, 이 집이 재미난 게 많이 있네요. 네, 여기 이렇게 사진들이 있어서 자라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게 해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 이분은 장사할 줄 아는 거예요. 네, 가장 인기 많은 곳은 야채청가. 정말 쌉니다. 아까 망고 두 개 5불이었죠? 네. 이야. 신선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진짜 신선합니다. 네. 여기 보라색 무도 있고요. 이게 하와이 고사리예요. 이게 샐러드로 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잊지 않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철인가 봐요. 항상 있는 게 아닌데. 저희도 이제 치즈 맞추고 이거 꼭 사가야 될 것 같아요. 레몬 시스터라고 써있네요. 야. 닐리님, 이거 우리 꼭 먹어야 되겠다. 이거 오하우에서 먹었던 기억나는데. 네. 레모네이드 오더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마쿠 파머스 마켓에서 그 피칸 메뉴, 음식 메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이제 크레페를 아침으로 먹으려고 샀고요. 그리고 여기 레모네이드를 샀어요. 근데 여기 있는 풀 음식 맛 플레이버를 다 집에서 직접 만든다고 그래요. 과일로. 이거 페르시안 크레페인데요. 햄하고 버섯하고 양파가 있어요. 이게 12불인데 양이 많아서 혼자 먹기에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바나나예요. 그래서 바나나 생과일하고 딸기가 돼 있고 블루베리는 잼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레모네이드. 아, 시원하고 맛있다.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신선한 과일, 뭐 바나나, 딸기,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막 이렇게 했으니까
정말 살아있는데요, 이런 거. 근데 사실 이런 빵맛스 마켓도 퀄리티가 참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와서 아침 그리고 뭐 점심 드시고 갔으니까 힐로 일정인 분들, 코너에서 여기까지 넘어오기 너무 힘듭니다. 2시간 이상 운전을 해서 와야 되니까 힐로 일정에 그리고 일요일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꼭 마쿠 파머스 마켓 오시면 제일 좋고 제일 큰 하와이의 파머스 마켓을 그 아주 풍요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야, 요 파인애플 좋은데요? 닐리님. 네. 요거 사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럴까요? 이게 잘 익은 것 같아요. 다른 파인애플인데 이거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이거는 화이트 파인애플인데요. 일반 파인애플보다 더 달아요. 가격은 1파운드에 3불이거든요. 이렇게 두 개에 33불이에요. 닐리님, 이게 정말 비찬스다.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러게. 한번 저도 이거를, 하나 살까요? 두 개 살까요? 두 개 사야 될 것 같은데? 사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나는 이 그림이 마음에 든다. 그러게. 되게 오래된 하와이 느낌 나는 그림이네요. 또 알로하 셔츠도 그렇고. 하와이 곰돌이가 있네요. 이게 재밌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거북이도 있어요. 귀엽다. Oh, you make everything by your hair. By myself. Wow, great. Yes. I never seen this. Well, thank you. Anywhere else. I wouldn't think anyone would want to work that hard. Oh, really? Yeah, I have a website, kunabears.com. Oh, okay. Yep. And how much are these bears? The small bears are 38. The big bears are 45. Oh, okay. How about the turtles are 38, and the dolphins are 32, and then there's cats for 45. 우리 곰돌이 하나 사갈까요? 그럼요. 이거 꼭 사야 되겠는데? 네. 하나 골라보세요. 얘로 할까요? 아니면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요거. 아, 이거요? 그럼 얘로 하나 할까요? 오케이. 이런 거 어때요? 빛이 갔을 때 깔아놓고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좋은데? 그럼 이거 하나 살까요? 네. The elm oyster mushroom. Elm oyster? Yeah, E-L-M, elm. So these are all half pound size. Mm-hmm. They're $7 a container. Okay, and how do you cook these? Oh, yeah, of course. Yeah. 자, 닐리님, 네. 마쿠 파머스 마켓에서 산 쇼핑한 그 요것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이거는 하와이안 고사리 샀어요. 이거 샐러드 해 먹으면 맛있어서 샀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파인애플. 네. 이건 일반 파인애플보다 더 달아요. 그렇고. 그리고 이건 엘m 버섯이래요. ELM. 이거 엄청 큰데, 이거 누타리 버섯 같은데요? 네, 누타리 버섯이랑 같은 거래요. 역시 하와이 사이즈인데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터키 타월인데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비치에 가서 깔아놓고 앉아도 되고 뭐 짐 올려놓고 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이거 재미났네요. 네, 푸나베어. 푸나베어. 네, 이거 여기 파시는 분이 직접 손으로 다 만드신 거예요. 핸드메이드. 네, 핸드메이드고 얘 이름은 릴로. 릴로? 네, 그 릴로 미닝은 제너러스 원. 그러니까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 뭐 그런 뜻이래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켜서 여러분들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자주 찾아뵐게요. 자, 닐리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랜만에 여기 마쿠 파머스 마켓에 와서 활기찬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막 에너지가 막 올라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손발이 금방이잖아. 그래. Thank you for watching. 말로 누이노와 자기도 해야지. 다시 그냥 됐어. 갈게. Thank you for watching. 아니 같이 둘이 같이 맞추는 게 힘들어. 하나 둘 셋 하면은. 자 켜놨지. Thank you for watching. 말로 누이노와 아니 자기 이렇게 자기는 있으면 안 되지. 말로 누이노와 해야지. 아 그래. 여러분 Thank you for watching. 말로 누이노와